월 매출 2배 상승을 이루어낸 건강한 맛의 비밀이라는데요. 이게 뭐죠? 혹시 과일청 아니에요? 지금 건포도 액종 배양 중이에요. 건포도 액종이요? 네. 빵 PD, 냄새 한번 맡고 뭔가를 알아챈 듯한데요. 이게 향이 훨씬 진해지네요. 네. 이거 냄새 없어요, 이거는. 이거는 오늘 한 거니까 냄새는 안 나는 거고, 이게 점점 이제 자라나니까 이게 향이 점점, 건포도 향이 점점 진해지는 거죠. 딱 봐도 발효가 너무 잘 됐는데요. 방법이 따로 있나요? 뭘 넣은 거죠? 건포도에 천연균을 배양하는 거라서요. 가공된 설탕보다는 천연꿀이 좋은 상황을 만듭니다. 천연꿀과 건포도를 이용해 만든 액종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건강한 빵을 만드는 1등 공신. 26도의 일정한 온도에서 꼬박 72시간을 숙성해야 하는 액종. 이 오랜 기다림의 미학이 매출 상승의 밑거름이 되었죠. 그의 정성과 노력이 끝내 결실을 이룬 것인데요. 하지만 제빵사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. 저희는 분말 같은 파우더 같은 걸 안 쓰고 직접 원재료를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. 진정한 맛은 천연 재료에서 나온다는 제빵사의 믿음으로 진짜 멜론, 진짜 딸기, 뭐든 진짜를 넣습니다. 이 색이 다 진짜예요. 반짝 인기가 아닌 오래가는 동네 빵집이 되고 싶다는 제빵사. 동네 장사를 위해선 단골들 성향 파악이 중요하다는데요. 동네에 유독 가족 단위 손님이 많다 보니 자연스레 어르신도 아이들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빵을 추구하게 되었다고요. 이 집의 빵은 원재료의 맛이 느껴져요. 블루베리면 블루베리의 맛이 느껴지고 딸기 맛이면 딸기의 맛이 원재료의 맛이 느껴져요. 빵집이 크든 작든 빵집을 만드는 건 동네 분들이거든요. 동네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빵을 만들고 싶어요.